예, 네, 이종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종국 의원님. 네. 지금 얼마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영장 실질 심사 때만큼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갑자기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뭐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그다음에 천정배, 조배석 이런 명단이 떠돌고 심지어 뭐 금태섭, 조응천 몇몇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를 한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공수처법 통과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많은 우리 시민들과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민주당의 어떤 그 검찰개혁 특위위원 공동위원장으로서 네네. 현재 이제 월요일이면 현재 필리버스터는 오늘 12시면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이제 공수처법 표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이종걸 의원님이 내다보는 공수처 그 표결 전망이나 현재 뭐 이탈이라고 뭐 이탈표가 생기고 있다는 언론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좀 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공수처법에 과연 표결할 때,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를, 이제 아마도 처음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제 무기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기명 투표로 안 하는 걸, 해보자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통과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 기명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기명 투표를 하는 한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당론으로 결정돼 있어요. 공수처법이. 그래서 그 당론으로 결정돼 있는 거를 거슬러서 반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개별적 의원 지금 얘기한 조응천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은 조국 장관의 따님의 그 스펙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의 처우나 또 인사청문회에서의 얘기들을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아 그리고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번 요번에 이제 정리된 내용에 완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 금태섭 의원님은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님도 조응천 의원님도 의총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다른 이견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공수처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 한 명도 반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일단은 검찰 개혁안이 공수처 법안 하나랑 검경 수사권 조정안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그 문제가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약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철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주승용, 그다음에 주승용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선거법에서도 155명이 확보됐습니다. 156명 찬성했죠. 156명 155명 이상이 확보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총원이 295명이니까 146명만 찬성을 해도 과반수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149가 아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 165명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저안으로 간 게 155명이었는데 156명으로 통과됐어요. 선거법. 네, 156명이었는데 그때는 피곤해가지고
다될것 같으니까 의원들이 몇 분이 나가서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 10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표대결 하는 데 있어서의 확보된 수는 한 165명이 됩니다. 아, 현재 확보만 공수처법에 확보된 인원은 165명이다. 165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혹시 공수처법 또는 검경수사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 지금 거론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천정배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도 공수처법은 완전히 찬성이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소추권에 관련돼서 경찰이 소추권에 우위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가져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계신데 어제 그제 그 이견이 다 통일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님도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철 의원님, 그다음에 박주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그세 분은 165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표계산할 때이 사람들은 반대를 할 거다라고 생각해갖고, 민주당이 계산한 165에 김동철, 박주선, 괴윤이, 아니, 권은희는 포함이 안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 제가, 그런데 이제,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다가, 그 조정이 잘 됐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저는 포함이 안돼 있더라도 이번에 공수처법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동철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은 내내 선거법 때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65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아예 그 티오에도 잡혀 있지 않는 반대 세력이라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봤을 때, 165는 이미 확보돼 있다. 예, 그러니까, 최저한, 147만 돼도 아니, 그게 아니라, 되지만, 의원님, 지금 우리 또, 게티즌, 아니, 네티즌들께서, 295의 과반은 148이다. 148,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의원님은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147은 안 되고요. 148인데, 우리가 165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은, 오히려 165보다 더 확보될 가능성이 많은 게요, 공수처법은 국민적 여론 지지도도 높고, 그렇죠. 또 우리 타파님, 개똥수님, 우리 100만이 넘는, 우리, 검찰개혁을 바라는 거리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그래도 찬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우리 개국본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힘이 저는 공수처는 165가 아니라 185그 이상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빼놓고 나머지는 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또 하나는 저는 사실 공수처법을 저렇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만들자고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자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스스로 고통을 당하겠다. 내 스스로 더 자기 성찰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공수처법이에요. 말하자면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친인척 사촌까지 포함해서 상시 감시를 할수 있는 법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장이 사실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거스르는 뜻을 할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공수처장은 6명이 뽑는데 대통령과 관계없는 피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선 야당 의원 2명, 야당 의원 2명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명, 일곱 명 중에. 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 행정처의 법원 행정처장. 네. 처장이 대통령 뜻에 그대로 매번 같이 가겠어요? 안 가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말 안 듣죠. 그 다음에, 변협회장. 네. 변협회장은 이제 변호사들이 뽑는 회장이에요. 네. 그분이, 예, 어떤 때는 대통령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네. 꼭 대통령하고 같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일곱 명 중에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네 명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두 명만 반대해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두 명 중에 하나를 지명한다 하더라도 네. 두 명 추천하는 국회 추천위원회 일곱 명은 네. 최대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반대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대통령 뜻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안정성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공수처장을 뽑기 때문에 네. 그 독립된 공수처장은 대통령 뜻과 관계없이 대통령 친인척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 그러고요. 말하자면 예, 예, 마무리 주시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 야당이 얘기하는 대통령을 뺀 자기들만 수사하고 또 어렵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인정하실 필요 없고 네. 우리 자신 있게 대통령이 스스로 나 스스로를 어렵게 힘들게 나를 감시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극복하면서 대통령을 하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예, 잠시 네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마무리 아까 하시던 거 말씀 마무리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네. 내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대통령직으로서 친인척 사촌이네 친척들도 네. 잘못하면 다 수사받고 조사받을 수 있는 그 어려운 형편에 나 스스로를 놓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공약, 그 국민 편에 서겠다고 하는 공약. 네. 만약에 내 가까운 친인척이 잘못하면 내가 알아서 잡아넣겠다고 하는 공약. 네. 그 공약을 지킨 게 공수처법이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 우리들은 네. 추호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같이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 네. 딱 두 개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첫째, 그러면 공수처법은 지금 네. 현재 그 다른 뭐 반대라고 뜨는 여론에서 얘기하는 그분들도 공수처법은 찬성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검경수사권안은 조금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뭐 그런 반대론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채로 있어요.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이 어제 의총에서 네. 그 경찰과 검찰 사이에 너무 과도한 이제 그 경찰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네. 좀 사회에 맞지 않게 너무 경찰 중심으로 가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막판 네. 아직 그거는 내일 모레 시간이 있고요. 네, 내일도 아직 이번에는 공수처법만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월요일 날은 공수처법만 하는 것이 월요일 날은 공수처법만 하는 거예요? 예, 공수처법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며칠 예고 기간 있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거예요? 예, 이틀 필리버스터 할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예, 할 것이니까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네. 저는 다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제도상의 여러 가지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 걱정하는 거지. 네네. 그 검경 수사권 전체 조정에 관한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네. 지금 뭐 김태섭, 조홍천, 천정배 의원님 뭐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그 무조건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분연히
우리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도 그러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님. 네. 아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모두가 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안이 무조건 기명투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무기명투표로 저를 하자고 또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를 또 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번 선거법에서도 그걸 먼저 투표로 붙여서 다 자유한국당 주장을 다 이제 물리쳐 버렸고 기명투표로 하게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마찬가지. 기명투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군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사에 관한 건 무기명투표, 그렇죠. 법률과 정치에 관해서는 기명투표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양쪽 다 인사에 관해서 기명투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책과 법안에 관해서는 의결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기명투표로 인사 문제가 아니면 정책과 뭐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은 기명투표로 법률화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국회의원들끼리 의견을 합치면 무기명으로도 가능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표대결해서 과반수가 넘게 되면 출석한 분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만 넘으면 그러면 이제 무기명 투표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무기명을 주장하는 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30일 날 공수처 법안이 그러니까 투표 대결이 벌어지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 투표는, 만약에 이은재 버전으로 해드리면, 이은재 보자. 이 그래요. 투표는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다시 안건 상정해갖고 투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기명 무기명을 정하는데 우리는 무기명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혹시 그 흉내내신 거예요? 네. 예. 어쨌든, 아주 저희, 우리 의원님 얘기 딱 듣고 나서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 11,382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박수 이 밤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의원님 말 듣고 나니까 좀 안심된다 그런 분들도 많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 법안은 검찰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이 로비가 들어오고 있다. 뭐 저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종걸 의원님, 민주당의 어떤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꼭, 누더기 법안이 아닌, 민주당과 원래 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써 주시고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누더기가 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검찰개혁에 있어서 공수처 법안,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된다 그러면요. 이종걸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저희가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번에,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뭐죠? 공수처가 설치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괴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이 수사를 당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여태까지 괴롭게 하는 것 중에 일조도 하셨잖아요, 이종걸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님이 이번에 저희가 그 까만권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진짜 공수처 법안 통과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시키면요, 이종걸 의원님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들게 했던 거 저희가 국민들이 정말 박수 쳐주면서 이제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장은 늦추지 말자라고 국민들이 지금 막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끝까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의원님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누더기 되지 않게 꼭 부탁드립니다. 네, 늦은 밤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의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잠잘 수 있겠다, 안심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의원님.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러면 12월 30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그 증인 문제에 관해서 해결이 됐어요. 증인 문제는 해결이 돼서 아마도 예정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다 민주당 안대로 하나하나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추호에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대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거부해도 그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1월 달로 할수 넘어갈 있어요.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다 합의해 놓고도 어떤 때는 그냥 또안 와버리고 뭐 이런 게 그렇죠. 다반사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럴 가능성이 한두 1, 2% 있다고 보면 네. 또 그렇게면 또 우리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네네. 자유한국당들 달래면서 네. 정안올때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지금 없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니까 또 개인정보를 그렇게 막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 추미애 대표가 전 대표가 그걸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밤늦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의원님 제발 이번에 만약에 강경사건조정 공수처 통과되면 이종걸 의원님 정말 최고의 수훈자입니다.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힘든 길을 스스로 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믿어주는데 자유한국당 그 양반들은 정말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지금 아직도 그걸 자유, 깎으러 예, 지금 토착 외구들 아직도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얘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외구들 지금 외구 막말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밤늦게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쁜 밤 고맙습니다. 되세요.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종걸 의원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속이 좀 후련하시죠? 이제 좀 여러분들 정리가 됐죠? 저도 몰랐는데 정확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공수처 법안만. 오케이? 월요일 날은 공수처 법안만. 그러면 또 예고 기간 그 30일, 그 다음에 1일, 2일 날, 1일 날 쉬니까 2일이나 3일 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 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수처법 뭐 반대하는 그러니까 개동철, 개주선이 뭐 계승용이, 개정배, 개배숙이 이런 애들 지금 가만 보니까 공수처는 다 오케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서 삭제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삭제를 해주고 공수처 법안은 쟤네들도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법안은 다 이미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래서 우리가 12월 30일은 공수처 법안만 그리고 1월 2일이나 3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직 조금 조정할 게 남았다. 그러나 시간이 있어서 나머지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는 분들과 조정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권은희, 김동철, 박주선 이 사람들은 아예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 패스트트랙에 먼저 165명이라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인명 명단에 아예 포함이 안된 사람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대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김동철, 박주선, 권은희는 우리가 찬성해 줄 거라는 그 사람들의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케이? 처음부터 얘네들은 열외였다. 원래 열외였기 때문에 쟤네들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별로 아무 상관없이 이쪽에서 165명은 아예 포함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권은희가 반대하든 김동철이 반대하든 박주선이가 반대하든 표에는 영향이 없다. 요렇게 예, 정리하면 천정배는 공수처는 오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고 요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딱 되겠죠? 네. 이제 좀 여러분들 오늘 편히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깔끔 정리 끝!